조계종이 종무식을 열어 하나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골드제이 솔루션 이원직 대표와 보령 인더스 백승우 대표가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에게 마스크 25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조계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산하시설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온택트 금강경 독송정진으로 새 신행문화를 개척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임원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신도회는 신도 조직 유대관계를 높일 콘텐츠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BTN 불교TV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봉은사 타종식부터 부타회 회원들의 감동 이야기까지 불자들의 언택트 신행생활을 책임집니다. 동국대 동아시아 해양문명종교문화연구소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황원시 교수는 암베르카드 신상을 근거로 대만에서 인도 불가촉 천민 포교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종무식을 열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모였습니다. 불기 256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식.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종무식 참여를 취소로 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스님과 제가 종무원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종단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구성원 모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 속에 사업 성과보다는 국민과 사부대중의 안전에 진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 기본에 충실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종무원의 사명을 수시로 점검하고 종무에 대한 열정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해였지만 새해에는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내년에는 우리 종단도 그리고 우리 종무원 여러분께서도 복되고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부처님 가피와 종단 구성원 모두의 원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신축년에는 코로나 종식을 필두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경전안을 잘 마무리하시고 종무식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비롯해 종단 화합과 발전에 힘쓴 종무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최우수 종무상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공익 템플스테이로 국민의 심신치유에 기여한 종무원에게도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종무식 참석자들은 묵은 해는 떨쳐내고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불자 기업인들의 보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 기업 골드제이 솔루션 이원직 대표와 보령 인더스 백승우 대표는 어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25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두 불자 기업인들은 12월 동안 경기도 전역의 대학교에도 마스크 25만 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배식 봉사활동을 하던 이원직 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조계사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내년 2월 중에도 25만 장의 마스크를 준비해 추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는 후원받은 마스크를 종로구청을 비롯해 산하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선재어린이집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 종로 지역에 불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시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수급자라는 차상위 계급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뭐 쪽방 비슷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여기 조계사에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 장 갖고 3일씩 4일씩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지난 28일 동국대 일산병원에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월서 스님은 코로나19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월서 스님은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 국가에 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사업을 후원하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 공덕동 주민센터와 마포구청에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택트 금강경 독송정진으로 새 신행문화를 개척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임원회의까지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도회는 앞으로 신도 조직 유대 관계를 높일 콘텐츠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많이 우리 불교에 영입되고 또 불교인이 되어서 우리 불교 발전의 내일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의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수십 명의 신도회 임원들이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습니다. 함께 들을 순 없지만 서로 합장한 채 삼귀일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집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위기 속에서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29일 온택트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같이 하는 우리 도반님들이 늘 건승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갑비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앙신도회 온택트 임원 간담회는 앞서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전국 25개 교구 신도회장과 종단 등록 신도단체, 유관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간담회는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신년법어를 듣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홍 스님은 무한 공덕을 주제로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공덕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한 생에는 어떻게 각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서울지부를 비롯한 신도단체 10개 지부를 올해 우수지부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불자 신행활동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 신행의례집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을 이렇게도 같이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언젠가 빨리 가까이서 이렇게 뵙고 같이 인원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불교 발전에 꼭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종단, 신도조직 유대관계 개선과 공감대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대학 전법센터 건립불사 고불과 입재식을 지난 27일 봉행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건립을 추진하는 대학 전법센터는 청년들이 미래 불교를 설계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는 2023년 창립 60주년에 맞춰 캠퍼스 포교 대전환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100일마다 정진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재식에는 홍경희 총동문 회장과 윤정은 대불련 회장 등 주요 인사만 참석했으며 80화음경을 불단에 공양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불교TV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봉은사 타종식부터 붓다외 회원들의 감동 이야기까지 불자들의 언택트 신행생활을 책임지는 신년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이번 BTN 불교TV의 신년 특집은 강남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밤 11시 봉은사에서 펼쳐지는 새해맞이 타종식과 온택트 음악회를 특별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시청자들은 집에서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며 새해맞이를 축하하고 안녕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과 8일 오후 1시에는 박범운의 소리길 신년 특집이 방영됩니다. 1일에는 지난 11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렸던 국악 관현악 축제 실황 공연 마지막 편이, 8일에는 국악인 김영임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우리 가락의 향연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평일 오후 9시에는 55부작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생애와 가르침을 다룬 세계 최초의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가 끊임없는 재방영 요청과 성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붓다를 시청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도 편성됐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오후 9시에는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2부작이 방영됩니다. 드라마 붓다의 중요 장면을 미리 살펴보며 붓다로드의 자연스님과 불교학 교수들이 드라마 붓다를 사전 총정리합니다. 다음 달 4일 오전 8시 30분 오후 9시에는 진옥스님의 행복수행문이 신년특집을 방송합니다. 새해를 맞아 불자들이 해야 할 바른 행동과 불자로서 가져야 할 정진을 위한 길에 대해 알려주는 진옥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과 11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울림톡톡 2021 새로운 시작 2부작이 안방을 찾아갑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의 아침을 책임지는 다섯 스님이 출연해 출가와 그 의미에 대한 솔직 담백한 생각을 풀어냅니다. 다음 달 5일 오전 9시 30분에는 신년 특집 출가 보선 스님 편 2부가 방영됩니다. 40안거 이상을 성만하면서도 여전히 용맹정진을 하는 출가의 사표인 대응사 조실 보선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3부작 다큐멘터리 불교 이야기도 신년을 맞아 다음 달 9일 저녁 11시 20분과 40분, 11일 저녁 10시 30분에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자체 제작해 부처님의 생애와 더불어 불교 문화재와 2300년 불교 미술 역사에 대해 현장감 있게 다룹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에는 불기 2564년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를 안방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중 법회이자 현 시대의 최고 선지식들이 나선 화엄경 릴레이 법문을 TV를 통해 만납니다.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는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기도로 여는 희망 2021이 방송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낸 BTN 붓다회 회원들의 감동 이야기와 간절한 염원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인기 다큐멘터리들이 새해 첫 주말에 신년 스페셜로 방송돼 시청자들의 풍성한 신년 안방 신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동국대 동아시아 해양문명 종교문화연구소가 대만 현장대 황원시 교수를 초청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황원시 교수는 인도 불교의 혁명을 일으킨 암베드카르의 사상을 근거로 대만에서 불가촉 천민의 포교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인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변호사와 법무장관 등을 거쳐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불린 암베드카르. 신분 철폐를 향해 평생을 헌신한 그는 모든 계급의 기본권 보장을 천명하며 인도 불교의 중흥을 이룬 인물로 유명합니다. 동국대 동아시아 해양문명 종교문화연구소가 개최한 현대 인도 불교의 부흥운동 세미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대만 현장대학 황윈시 교수를 실시간 연결해 이뤄졌습니다. 황윈시 교수는 현장대 종교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인도 용수학원 고문 등을 맡으며 대만과 인도의 불교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인도 불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암베드카르
를 중심으로 그 이유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좀 흥미를 가지고 싶은 것은 대만의 불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희시 교수는 인도 신분해방운동이 암베드카르의 불교 귀의에서 본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불가촉 천민을 합리화한 힌두교 대신 불교만이 평등과 자유라는 시민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1956년 50만 명의 추종자들이 함께한 불교 귀의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불가촉 천민의 불교 개종이 보편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엔 인도 용수학원을 본거지로 3년제 불교학사 과정이 제공되며 1,400명 이상의 청년 불제자가 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현장대학의 경우 용수학원과의 교류를 통해 인도 포교에 나서는 등 불가촉 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경제사슬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대학에 설립된 암베드카르 연구센터를 구심점으로 인재 배출과 창업 장려 등을 가속화해 인도 최하위층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미나는 암베드카르의 생애를 필두로 19세기 중반 이후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 부흥과 대만 포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2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2개월 연장하면서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을 기존 월 50GB에서 100GB로 상향합니다. 현재 데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까지 월 100GB의 데이터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서를 내려받아 국번 없이 1433-1900번으로 전화해 데이터 지원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과 송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으로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사찰과 불자들의 서명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유 사찰 등 전국 주요 사찰과 포교 신도단체 총 122곳에 서명 동참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찰과 불자들의 서명 동참 용지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세무사 불자연합회 남창현 회장이 60여 명의 서명 동참 용지를 직접 가져온 데 이어 운문사와 원호사, 범허사, 마곡사, 내원사 등이 사찰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의 연명을 받은 서명 용지를 회신해왔습니다. 특히 부산 원호사는 800여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보내왔으며 주지 정관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교구 직지사 승려복지회와 제12교구 해인사 승려복지회,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스님, 이점수 법무사, 정혜진 제19교구 화엄사 승려복지 전담 종무원이 수상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 한 해 동안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기관과 공로자에 대해 총무원장과 승려복지회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표창은 제8교구 직지사 승려복지회와 제12교구 해인사 승려복지회,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스님과 이점수 법무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승려복지회장상은 제19교구 화엄사 승려복지 전담 종무원 정혜진 복지사가 수상합니다. 승려복지회는 코로나19 대처 단계 상향으로 시상식은 거행하지 않고 표창패와 상장을 추후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